오늘 이슈는 철분 결핍성 빈혈 국제학업 성취도입니다. 추운 겨울에도 계속 얼음이 당긴다면 빈혈일 수도 있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음료만 찾는 얼죽아. 그 중에서도 아주 하드코어인 분들 주목해주세요. 요걸고 내 몸에서 보내는 이상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우선 더위와 상관없이 중독적으로 얼음을 먹는다면 이식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이식증은 철분 결핍성 빈혈의 한 증상이기도 합니다. 또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철분 결핍성 환자의 약 88%가 얼음 중독 현상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후 환자 대다수가 철분을 보충하니 자연스레 얼음 중독 현상을 사라졌다고 합니다. 빈혈 이거 평소 우리가 자주 듣는 흔한 증상인 것 같기도 하지만 주의가 필요해요. 요 빈혈이 오면 신체 조직이나 장기의 산소가 부족해서 피로나 무기력함, 불안감을 느끼거나 두통, 탈모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를 개선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분이 많이 든 시금치 등 녹색 채소, 달걀,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요런 음식 챙겨 먹어야 하고요. 만약 그게 어려우면 따로 철분약을 챙겨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더우나 추우나 얼음을 포기하지 못했던 얼죽아 분들, 혹시 지금 내가 빈혈은 아닌지 이번 기회에 확인해보면 어떨까요? 학생들의 교육 성취도 수준이 가장 뛰어난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중국이라고 합니다. 2018년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의 표준화 시험에서 중국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거든요. OECD가 실시하는 이 평가, 일명 PISA는 3년에 한 번 전체 79개국의 만 15세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자부심 뿜뿜하게 우리나라 학생들도 정말 대단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읽기, 수학, 과학, 요 과목들 전부에서 상위권을 차지했거든요. 특히 수학과 과학은 3년 전 시험에 비해 각각 2점, 3점이 올랐어요. 다만 읽기 영역의 경우엔 3점이 감소해서 조금 걱정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읽기 성적이 조금 높았는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하지만 가장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바로 우리 학생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3년 전보다 상승한 겁니다. 사실 아직까지 전체 순위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지만요. 상승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 기세를 몰아서 우리 학생들이 삶에 더 만족하도록 많은 관심이 기울어지면 좋겠네요. 여러분, 이제 곧 크리스마스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가장 받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